저는 지금 데뷔 딱 10년 차입니다. 오, 10년. 2012년도에 시작해가지고요. 지금 딱 10년 됐는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밤무대 생활도 했고. 2012년도에 네. 이제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하셨고. 네.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하셨던 거예요? 그러니까 네. 팝송. 팝송 올드 팝송. 네. 아. 네, 그걸로 했죠. 그러면 정말 토종 한국인인데 네.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서 네. 내가 좋아하는 내 노래 대신 팝송을 네. 부르면서 네. 노래 생활을 시작하신 거네요. 왜냐면 이제 업소에서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아. 왔다고. 아이고 네. 거짓말로. 한 번도 못 갔습니다. 아. 바람이 분데 길가에 목놓지 그냥 가기 So 하잖아 바람이 분다 길가에 묵묵히 그냥 가기 소문하자 나 한자 차례 한자 콩콩 한 번은 내 세상도 오겠지 아자 내가 어때서 나 건들지만 운명 앞이 켜라 이모께서 행차하신다 때로는 깃털처럼 휘날리며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며 아자 하루를 살아가네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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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늦은 골목길 외쳐보아라 젖은 그림자 바람에 밀리고 거리에 흔들리는 팔짱 어둠은 내리고 파란차네 아야 괜찮아 나 정도면 건들지마 운명 앞이 켜라 이 몸께서 행차하신다 때로는 깃털처럼 휘날리며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며 아자 하루를 살아가네 나야 나야 밤늦은 골목길 외쳐보아라 젖은 그림자 바람에 빌리고 거리에 흔들리는 발짝 어둠은 내리고 파란차네 아야 괜찮아 나 정도면 아야 괜찮아 나 정도면